다들 떼하오. 아 이거 겁나 오랜만이네. 아 이거 다들 잘 지내십니까 이거. How are you, brother? 살 많이 빠지셨네요. 아니에요, 더 빼야지. 아, 아직 조금 더 빼야 돼요. 아, 조금 더 빼야 되고. 얼굴 좋아 보이네요. 아 뭐 요즘 최대한 그냥 저희 유일한 포커스는 저희 건강, 저희 컨디션. 아, 지금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가지고 아 이제 또 슬슬 복귀해야지 또. 그래야 또 파이팅 있는 모습. 어? 백신 보급 많이 되면 바로 여행 떠나나요? 아 그럼요. 전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백신이 보급이 많이 되면서 마스크를 벗는다. 그럼 떠나야지. 당연히 떠나야지. 아 전 요즘 뭐 여러분들 제 인스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요즘 운동 뭐 살벌하게 하고 있고요. 운동 살벌하게 하고 있습니다. 아 이거 뭐? 어? 다이어트 중이신 건가요? 라고 하시는데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제 정말 진짜 그냥 몸 전체적인 그냥 컨디션, 뭐 체력, 뭐 건강, 뭐 여러 가지를 위해 가지고 그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식단 조절은 안 하시겠네요. 식단 조절 하고 있습니다. 일주일에 하루 치팅 데이 하고 6일은 식단해요. 만약에 식단 안 하면 100kg 찍었을 거예요 아마.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요? 아 뭐 요양하고 운동하고 컨디션 조절하고 멘탈 케어하고 그동안 좀 제가 안 쉬었잖아요. 진짜 이렇게 쉬는 거 6년 만에 처음이에요. 이렇게 쉬는 게 제가 올해 방송 7년 차거든요. 7년 차 동안 처음으로 이렇게 쉬는 거야. 그런데 아 그동안 좀 몸에 여기저기 좀 이렇게 고장난 부분들 다 고치고 있고 좀 그동안 케어 못해줬던 부분들을 좀 싹 다 이렇게 고치고 재활할 거 재활하고 뺄 거 빼고 증가시킬 거 증가시키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지금 최고의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어요. 코요? 아 코 제 코입니다. 예, 수술 없어요. 제 코에 내추럴. 저는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좀 이렇게 소통 방송. 아, 여러분들이 하도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근황을 가끔씩 올리는데도 와 이건 뭐 아프리카 쪽지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송을 켰어요. 그냥 오늘은 생존 신고 겸 나 이렇게 지내고 있다 뭐 이렇게 소통 방송입니다. 요새 여행 가고 싶어서 대륙남님 태국에 있던 거 보고 있습니다. 아 나도 태국 가고 싶다. 아 태국 좋았는데 치앙마이 너무 좋았는데. 아 오마이갓. 혹시 코로나 종식되면 치앙마이 한 달 살기 가나요? 가야죠. 치앙마이는 너무 좋았어. 아 가야지. 치앙마이 가야지. 당연히 가야지. 밥은 먹고 다니냐고요? 아 밥 잘 먹고 다닙니다. 아, 밥은 먹고 다니죠. 그럼요. 제가 뭐 굶을 사람은 아닙니다. 그래서 몸무게 얼마냐고요? 88kg. 그러니까 이게 근육은 올라오고 체지방은 줄이고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무게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.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서. 근데 이제 조만간에 이제 좀 지방 커팅도 좀 할 거예요. 왜냐하면 이제 좀 여름도 있으면 여러분들 요번 여름에는 바닷가 도시에 가가지고 한 달 살기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. 바닷가에 가서 한 달 살기 하려면 어? 아, 어? 몸뚱아리 어? 좀 만들어야지. 에이? 차는 사셨나요? 아 차 뽑았냐고요? 제가 원래 차를 살 예산이 5천에서 6천이었어요. 예산이. 예, 그러니까 이제 펠리세이드를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풀옵션으로 이렇게 쫙 뽑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주식시장에 넣어가지고 불려가지고 한 BMW 한 X5나 X6 쪽으로 그 정도 불려가지고 그쪽으로 갈라 하다가 주식시장에 딱 넣었는데 지금 아반떼 값이 됐어요. 예. 그래서 지금 뭐 예, 지금 그냥 뭐 보고 있습니다. 그냥 아 펠리세이드를 주식시장에 넣었더니 아반떼가 돼서 나오네. 저 원래 BMW X5나 X6 정도 꿈꾸고 들어갔거든요. 예, 좀 그렇습니다. 아반떼라도 건지자고요? 아니야 좀만 있어봐요. 요즘 BJ들 해외여행 방송 많이 하는데 해외 안 가고 싶으세요? 아 저도 가끔씩 봤습니다. BJ분들 해외 가는 거.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림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.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을 못 뽑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또 저만의 또 뭔가 기준이 있잖아요, 그죠? 모닝까지 안 간 게 어디냐고요? 아 에, 모닝 갔다가 더 밑으로 가가지고 뭐 전기 스쿠터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어요.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. 정식 복귀는 이제 지금 이제 슬슬 복귀를 할 거예요. 4월은 이제 완전 복귀할 거예요. 4월 달엔. 4월은 완전 복귀해가지고 이제 또 달려야지. 국내 여행부터 시작할 겁니다. 국내 여행부터 시작할 거면 이제 또 슬슬 또 우리 방송 라이프 또 시작해야지.
올해는 뉴스 방송 안 하시나요? 아, 간간히 할 겁니다. 간간히. 너무 맨날 뉴스 방송만 하다 보니 지난 한 해를 뒤돌아 봤을 때 전 그렇게 막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뭐 뉴스를 전달하는 BJ도 아니었고 전 여행 BJ였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대한민국에서 뭐 코로나 소식을 제일 빨리 전달해드리다 보니까 작년 1년에는 뉴스 컨텐츠를 했는데 솔직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.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. 그래가지고 올해는 뭐 뉴스 방송보다는 뭐 뉴스도 뭐 좀 이렇게 좀 재밌는 이슈들, 뭔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생기면 간간히 할 거고, 코로나 초반에는 대륙난 뉴스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별 말씀을요. 그땐 또 그런 또 여러분들이 너무 그걸 원했기 때문에 정말 진짜 사람 그때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뉴스 안 보고 제 소식만 기다렸어요. 그리고 그때 뉴스들이 저 때문에 좀 욕을 많이 먹었죠. 예. 무슨 대륙남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뉴스에 방송 내냐 이러면서 뭐 뉴스 방송이 대륙남 방송 재방송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뭐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했는데, 요즘은 뭐 굳이 뭐 제가 안 해도 뭐 요즘 뭐 뉴스가 워낙 지금 잘 전달되고 있고 지금 워낙 또 코로나 관련된 이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굳이 제가 안 해도. 그쵸, 그때 재방송 보고 기사 많이 나갔었죠, 그죠? 맞아. 한동안 그랬었어요. 그래가지고 저도 뭔가 그때 이상한 사명감이 생겼어. 이거 사람들 기다리려나?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게 빨리빨리 알 수 있으니까. 나는 중국어를 하니까 제1시간에 그런 소식들을 난 바로 접할 수 있으니 난 바로 알았는데 한국에는 이 소식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이거 한국 사람들 궁금해하려나? 빨리 좀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나?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 막 이상한 사명감으로 했는데, 지금은 뭐 필요 없잖아 솔직히. 지금 뭐 워낙 잘 돼 있으니까. 그래도 뭐 작년에 여러분들이 진짜 저한테 많은 또 이렇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,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되게 따뜻한 한 해였습니다 저한테는. 랜선 여행 갑시다. 랜선 여행 방송도 이번 달 말에 있습니다. 29일 날 랜선 여행 방송 있습니다. 공식 방송 랜선 여행 떠납니다. 29일 날 있고요. 해외 방송은 언제 합니까? 지금 확진자 전 세계 1억 2,300만, 미국 6만 3천명, 브라질 9만 명. 뭐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, 두 달이 지났는데?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. 와. 진짜 뭐 좋아지려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말도 아니야. 내년 연말은 돼야, 그때 돼야 이제 좀 좋아지고 뭐 백신들 맞은 효과들 나오고 뭐 그럴 것 같아. 내년 연말쯤은 돼야 이제 해외여행도 좀 이렇게 좀 마스크 벗고 갈 수 있지 않나. 점 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? 점이요? 점은 그냥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. 뭐 사람 얼굴에 점 있는 거 당연한 거고, 뺄 생각 없습니다 딱히. 제가 뭐 얼굴로 먹고 사는 BJ는 아니잖아. 물론 뭐 어디서 협찬해주면 몰라. 그래서 여행 방송 어디로 가요? 저는 통영을 생각하고 있는데 뭐 더 좋은 추천지 있습니까? 4월 달에 떠날 여행지 추천 받습니다. 뭐 어디로 갈까? 자 여러분들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조만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?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 올렸는데 뭐 저는 좋았습니다. 전 여러분들 봐서 너무 좋았고, 이제 4월 달부터 또 여러분들과 함께 추억 쌓아갈 테니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, 여러분들 4월 달부터 우리 또 올 한 해 12월까지 또 한번 쭉쭉 달려봅시다 또. 오케이? 다들 좋은 밤 되세요. I'll see you later. See ya.